예,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유래 뉴스 장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.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.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. 신유래 뉴스 장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신유래 뉴스 장면 승부 4부 정법 승부인데요. 오늘은 또 새로운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그리고 지금 아마 차 속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실감하실 텐데요. 차 많이 밀리시죠? 차가 많이 밀려서 아직 도착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. 최진영 변호사입니다.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최진영입니다. 예. 아유, 어쨌든 참 저녁 늦게까지 오시려고 하다가 못 오셨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. 한강변에서 막히는 차 보고 있습니다. 예, 아이고 풍경, 아니 풍경이 좋다 그러면 안 되죠. 참. 아니 우리나라 강변이 그 풍경이 좋아요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나임 수사인데 말이에요. 이게 최근 다시 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지금 그 이복형 금감원장 그 라임 사태라든가 해서 3대 투자액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? 먼저 김성수 변호사님부터. 예, 이게 금감원에서 이제 올해 1월 말부터 이 3대 펀드 라임, 옵티머스, 디스커버리 이 세 개 펀드에 대해서 이미 검찰 조사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추가적으로 또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8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. 이 경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유력 인사라든지 특정 법인 그리고 중앙회에 대해서 특혜성 환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나 했었고 예. 그리고 또 펀드 자금을 이제 투자 받은 회사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회사들 중에 2천억 원 정도 이제 횡령 혐의가 있는 그런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또 의혹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익 추구를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십억 원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검찰에서 예전에 수사했던 그런 것 외에 또 추가적인 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펀드 자금을 돌려 막는 것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또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 이것도 이제 또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의혹이 또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최 변호사님 그 라임 사태 말이에요. 이게 개인 투자자 피해를 본 분들이 한 4천 명이 넘고 그죠? 아. 법인도 피해를 봤었죠. 그렇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 돼가지고 이게 피해가 더 큰 거 아니었어요? 그렇습니다. 이른바 펀드런 한마디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 돈 빼줘 이렇게 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이게 그 파산될 것 같으니까 2019년에 판매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죠. 더 이상 우리가 돈 못 내준다 이런 네.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입은 피해가 최근까지 밝혀진 거로만 1조 약 7천억 원, 1조 6,679억 원 정도로 판매 중단 사태가 피해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4,035명, 법인 피해가 581곳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이번 그 라임 펀드 사태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초죽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그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인들도 그 거의 600곳 가까이 지금 이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파장이 엄청났던 사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나 또 금감원 감사가 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에 계속 나오다가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죠. 그래가지고 소송이 해가지고 돌려받은 분이 있습니까? 50% 정도? 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. 일정 부분 소송을 많이 하고 다만 이제 소송하는 과정에서 또 금감원에서 이게 이른바 불완전 판매다라고 하면서 결국 한 80% 정도는 또 배상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
또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기성 거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면은 사기성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하면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. 쉽게 말하면 100% 다 돌려주라 이런 판결이 나오고 하면서 금감원이 이게 제대로 그 검사나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결국 소를 처음에 제기했던 분들은 그렇게 소송을 해서 했지만 다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음 다 돈을 못 받는 것이죠. 그렇죠. 거기다가 그 나중에 이제 금감원에서 80% 돌려줘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법원은 100% 돌려줘라고 하니까 금감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히 금융당국에서의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의 어떤 그 부실감사, 부실평수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불거졌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. 김성수 변호사님, 근데 이때 받은, 그러니까 뭐 100%를 돌려주다, 뭐 줘라, 뭐 80% 돌려줘라 그래도 저쪽에서 실제로 돈 없다라고 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한 50%는 돌려받은 거 아니에요? 지금 아닌가요? 이게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조금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얼마를 돌려줘라라고 하는 게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 때는 피고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피고에 대한 판결이 나면 그 피고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재산이 있으면 가져올 수가 있는 건데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100%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사실 재산이 거의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뭐 50%라든지 이렇게 일부만 받아간다고 치면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.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를 했던 게 이 펀드라는 게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서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. 특히나 뭐 지금 특정 증권사의 지점이 많이 판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뭐 어떠한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같이 피고로 넣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. 다만 여기는 이제 피해 금액의 그 피해 그 계산에 있어서 그 비율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봐야 되고 아직 일괄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예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. 그 여러 가지 지금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? 그중에 이제 라임자산운용의 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토막 정도 났고 밑에 있는 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100% 초과하는 손실도 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이고.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펀드에 있는 걸 끌어와서 판매해주고 이게 완전히 서로 복마전이 되다 보니까 예. 결국 이런 부분이 특정 인사들한테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보를 미리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손실을 줄여줬다라는 얘기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자본시장법뿐만 아니고 뭐 형법상의 배임 횡령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한번 파고들면은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그대로 한마디로 묻힌 사건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.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환매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특정 그 증권사에서 판매한 무슨 뭐더라 무슨 4번 라임 뭐 4번 사원가? 아, 네. 뭐 그런데 어쨌든 이분 이 고기 가입했던 16명은 다 돌려 그러니까 손해 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80% 정도 받은 거 아니에요? 지금 이번 그 경과 발표에서 이제 좀 많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말씀 주신 부분인데 이 라임 마티니 펀드 사후 펀드라고 이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지금 있었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좀 특혜성으로 환매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2019년 10월 정도 이제 환매 중단이 공식적으로 이제 불거졌는데 그 직전에 환매를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특정 그 금융사에서 이게 이제 좀 환매를 해가셔라라고 권유를 해서 본인은 받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 마티니 사후펀드 여기에는 16명은 다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예. 그게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예. 16명이 받았는지 그리고 16명이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부실한 위험이 있어갖고 중단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뭐 어쨌든 지금 조금 상황이 뭐 좀 환매를 받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사람 그 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이제 이 금융사라든지 증권사에서 이렇게 환매를 받아가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
어떤 부실이 있거나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금감원이든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근데 최 변호사님, 이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그 미래 있으시라는 증권사도 실제로 자신들이 판매를 손절을 권유했다라는 것을 밝혔거든요. 근데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땐 특효 판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분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예. 그 국회 부의장이었던 분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상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 몇 분들이 10여 명들이 가입했던 그 펀드의 이름을 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왜냐하면은 일찍 한마디로 배가 가라앉을 그 기운이 보이니까 이분들은 일찍 그냥 탈출해버린 거죠. 그래서 손실을 줄였는데 그 이후에 모르고 있던 일반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가라앉으면서 몽땅 손해를 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래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판매해주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의뢰인들한테 그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거는 그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이행했는 것이 아닌가.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문제를 삼으면은 우리 금융회사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합리성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펀드에 있는 특정한 그 국회의장을 그 부의장을 비롯해서 힘 있는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그 펀드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고 일찍 그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내부적인 어떤 그 미공개 자료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아니면은 외압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수사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큰 것이죠. 근데 그 뭐 라임 아까 무슨 펀드라고 하셨죠? 라임 마티니 사업펀드. 그 16명이 전부 뭐 그렇게 좀 힘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명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지금 그 16명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고 네, 네. 16명이 다 판매를 받았는지도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. 그러고요. 이걸 어쩌다가 여기가 이렇게 펀드가 엉망이 됐어요. 그러니까 라임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. 돈을 받아가지고. 그죠? 뭐 예를 들면 전환사채 뭐 신주인수권 뭐 사채라든지 상무펀드에 뭐 근데 어떻게 해야 돼? 돈을 다 이렇게 날린 거예요. 날린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알려진 거는 이 라인 펀드가 이제 자펀드라고 해서 아들 펀드가 있고 모펀드라고 해서 어머니 펀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펀드에서 돈을 모아서 모펀드로 이제 돈을 올리고 모펀드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크게 투자를 했던 곳 중에 한 펀드에서 미국에 있는 이 무역 관련 펀드에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그 법인 자체가 폰지 사기라 그래서 그 돈을 돌려막는 그런 법인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펑크가 납니다. 펑크가 났는데 그러면 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아놨던 돈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 공시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펀드에서 모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돌려막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뱅크런이 되고 유동성이 뭐 지금 없어서 뭐 이거를 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됐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좀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횡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. 지금 다섯 개 정도 법인에 대해서 이 라임에 돈이 들어간 다섯 개 법인에서 횡령이 한 2천억 정도 이제 좀 총 금액 그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 2천억 정도 그러니까 2천억 중에 일부 굉장히 좀 큰 금액이 횡령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 횡령 금액이 다시 라임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또 들어간 돈 중에 일부는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을 수가 있다. 이 방패막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유력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. 이런 상황입니다. 예. 최 변호사님. 근데 뭐 어쨌든 나온 기사 보니까 뭐 필리핀에 뭐 카지노인가요? 뭐 그런 것도 뭐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한 건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야당이지만 당시에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과 그 당시 여권 관계자들이 김봉현이라는 그 회장한테
무료로 이제 필리핀에 있는 한 리조트에 3박 4일 숙박한 사실도 지금 드러나는 것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. 그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이 그 어떻게 보면 큰 힘을 빌리는 이런 때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. 실제 이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. 실제 그 2015년에 206억 밖에 그 이게 수탁구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2017년에 거의 10배 가까이, 10배, 100배죠. 1조 한 5천억 원 됐다가 2018년에는 3조 6천억.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조 가까이 늘었습니다. 결국 지난 정권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성장을 했죠.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큰 성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의 실세들과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유착이 있었는지 아니면 유착을 가장해서 어떻게 호가호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와대라든가 금감원, 금감위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검찰 어떤 검사들과의 유착 예. 뭐 그때도 보면은 술 접대를 했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이런 모든 잡음들이 예. 이와 같은 어떤 큰 그 급성장 한 3, 4, 5년 사이에 수백 배, 수천 배 이상의 어떤 그 라임 자산 운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알겠습니다. 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. 아직까지 거의 전혀 수사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예. 뭐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집중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,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